쓰니 이건 뭐예요? 손님 마음에 은은하게 안착한 담백한 김밥과 달리 강렬한 매력 뽐내며 손님들을 휘어잡는다죠. 기분 나쁘지 않게 매워요. 그러니까 맛있는 매운맛? 아이스다움이군요. 이거는 청매한 김밥인데 참치랑 매운우엉이 들어있거든요. 이름이 귀여운데요? 참매엉. 화끈함으로 세단장한 우엉조림과 고소함의 대명사 참치가 만났다. 이야. 참치 매운 우엉 김밥입니다. 조합 좋은데요? 화끈한 맛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엉 먼저 살펴볼까요? 우엉에 맛을 더하기 전 먼저 우엉만 따로 삶아주는데요. 우엉은 물엉은 끓인 다음에 넣으시나 봐요. 우엉도 나물처럼 팔팔 끓였을 때 부드러워져서 끓이고 있어요. 이렇게 삶아주면 혹시나 남아있을 불순물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죠. 이어서 간장과 깊은 단맛을 낼 물엿을 더해준 뒤 약 3시간 정도 졸여 우엉 깊이 달짝지근한 맛을 입혀줍니다. 우엉 다 됐다. 일로 와봐. 알았어. 사장님, 네. 따님이셔요? 네, 딸이에요. 약금딸. 김밥집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장님의 든든한 조력자래요. 갑자기 김밥집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네. 발 못 빼신 거예요? 네? 발을 못 빼신 거예요? 묶이신 건가요? 아, 네. 발을 못 뺐죠.